발음 죄송합니다. 하셔도 저 편집할 때 씨발만 키워가지고 네. 반복해서 들 거예요. 씨발 이런 걸로 씨발 화장실에서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 아, 예. 구멍 막 이러고. 자, 여기는 구멍이요. 네. 그거 좋아하는데? 구멍이요. 여기는 딴지니까 네. 알아서 네. 수위 조절 없이 그냥 되게 잘할 거예요. 팬들만 생각하셔서 안 돼. 네. 하이피델리티 브록 라이브 벙커원 아톰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벙커원 라이브. 라이브 벙커원이에요. 라이브 벙커원. 이름도 몰라. 아, 근데 갑자기 나 불렀잖아. 어쨌든 간에 라이브 벙커원. 이게 6회인가요? 잠깐만, 몇 회지? 지금 몇 회인지도 몰라. 6회 같대, 6회. 6회. 아무튼 제 6회. 오늘은 정말 신의 경지에 다다른 연주력을 자랑하는 밴드입니다. 악퉁 모셨습니다. 악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예, 베이베. 예. 악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퉁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추승엽이라고 합니다. 악퉁이라는 팀은 기타도 맡고 있잖아요. 기타도 맡고 있습니다. 악퉁은 독일어로 attention 뭐 이런 뜻이고요. 네. 커션 이런 뜻도 있지만 주의라는 의미가 강한 밴드입니다. 저희는 3인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럼에 임용훈 군, 인사 한번 하지.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에 안병철 군.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안병철입니다. 박수 좀 치게 해줘야죠. 이렇게 호흡들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3인조로 어쿠스틱 락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악퉁. 악동 뮤지션과 무슨 관계죠? 악동. 저희 장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퉁 말고 짝퉁. 아, 죄송합니다. 유퉁 뭐. 아, 예. 네. 아, 예. 1절만 할게요. 네. 정말 악퉁. 제가 아까 신의 경지에 다다른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각 멤버들이 정말 연주력을 안 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딴지 예. 딴지 우리 악퉁 공연 홍보하는 사람 트위터 누가 올린 거예요? 아, 그 뭐 어떤 거야? 악마한테 악마가 그거... 퉁퉁 기타 치고 그거 대박이었어요. 베이스 퉁 치고 드럼이 악마가 퉁퉁 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아, 이거 뭐야? 아씨 그러면서 리트윗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정말 뜬금없이 제가 무슨 신의 경지에 다다른 연주력 이런 얘기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 정말 대한민국 밴드 씬에서 악퉁 하면은 연주 정말 잘하는 밴드로 정말 잘합니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왜 안 뜨죠?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네. 그건 좀 이따가. 더 잘하는 밴드가 있나 보죠. 뭐 게이트 플라즈라든가. 아~ 죄송합니다. 게이트 플라즈는 연주 진짜 못해요. 듀오인가? 네, 어쨌든 간에 각자가 사실은 정말 어떤 세션이나 어떤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아, 레슨으로 다시 가죠. 선생님 왜요? 빼죠. 교수님. 교수님이시래요. 교수님도 별로, 교수님 별로예요? 원장님 별로지. 선생님이신가? 원장님으로 할까요?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밴드인데요. 아까 시다바리 하시던 분들 제자분들이신가요? 야, 뭐 갖고 와. 그러니까 아니, 오늘 물 갖고 아, 스태프분들. 아하, 오늘 정말 보니까 벙커원에 하녀들 나이가 좀 어리시고 기타를 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총동원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자분들을 총동원한 것 같아요. 아, 여기 말고 지자 말고 위에 커피 주문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꼬마애들이 왜 공연 보러 온데 굳이 악기 왜... 네. 아니 왜 커피를 주문하지? 내려가서 CD를 사야지. 아니, 악기 들고 와서 사인 받으려고. 연주를 잘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질문이 악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였는데 그 사실 지금 악퉁 광고에서 악퉁 하시는 거 이거 누구 목소리인가요? 악퉁. 저희 악퉁 하는 아니 딴지 지금 라디오에 네. 광고가 나오거든요. 예. 저희 팟캐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광고 것 들어간 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광고는 그 들어간 거는 언제 몇 시 하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봤고요. 홈페이지에서 하는 그 그렇죠. 거는 야, 배너는 봤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성의 없어. 성의 이렇게. 여긴 안 들어갔어. 여긴 들어갔어. 하면서 자기가 데이터베이스. 여기 왜 안 넣냐고 항의했는데. 연주를 잘하시면은 이렇게 딴 데 무감하셔도 돼요. 그래서 악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저희 멤버들은 네. 여기 홍대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뭔지. 농담. 막 나가자 이거죠 지금. 벙커원의 존재를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퉁이라는 이름 아까 독일어로
어텐션, 코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악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갔을 때 네. 독일에 잠깐 놀러를 갔을 때 저기 저희 누나랑 매형이 유학 중이어서 거기서 이제 아우토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섰어요. 네. 그래서 연기 나고 막 그런 굉장히 그 불쌍한 상황이었는데 딱 표지판을 보니까 악퉁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물어봤더니 뭐 주의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고요. 네.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1에 보면 발키리를 예. 우클릭하면 악퉁 아 그렇죠. 이게 나와서 악퉁. 아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거 같았어요. 눈빛이 빨리 재밌는 얘기 해라. 재밌는 거 빨리 해라. 빨리 넘어가고 그게 강하게 있습니다. 느껴져서 스타크래프트. 말 나온 김에 스타크래프트 잘 하시나요, 다들? 여기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항상 발립니다. 초딩들한테. 아 초딩. 제자들한테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발리고 그러면 또 좀 불이익을 당하고요, 걔네가. 아 그렇군요. 항상 제가 이깁니다. 예. 제자들이랑은. 아 그렇군요. 뭐 굉장히 훈훈한 에피소드였고요. 그러면 우리 악퉁의 좀 이제 사실은 악퉁이 연주 굉장히 잘하는 밴드고 또 굉장히 노래도 좋은 밴드고 또. 굉장히 지금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밴드인데 일단 예, 들으시는 분들은 독일 밴드 아닙니다. 예, 독일 밴드는 아니고 예, 독일 밴드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이름이나 어떤 사실 악퉁이 음악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디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지만 어떤 오버그라운드 가요 듣는 분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발자취를 한번 어떤 악퉁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한번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죠. 없어가지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네. 감을 못 잡으실까 봐 말도 안 나와. 2008년에 일단 1집을 내셨어요. 그렇죠. 예, 네. 2002년에 결성하셔놓고 6년이 지난 2008년에 1집을 내셨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늦었나요? 2002년도에 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획사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네. 그 기획사가 어디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예, 이제 굉장히... 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잡으러 오나요? 뭐 지금 현재 존박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냉면 좋아하는 기획사군요. 아니, 뭐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그 많이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조건을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008년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딴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원래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 음악은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한국의 어떤 인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센 조건이란 건 어떤 것이었나요? 갑자기 왜냐면 그 밴드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제가 기억해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니까 저희 말고 H.O.T. 멤버들이 인세 장당 50원을 받을 때였나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제가 2,000원을 불렀거든요. 이야, 이 굉장히 정말 연주에 대한 자부심이 신인, 느껴집니다. 완전 신인, 아무도 모르는 신인. 근데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셨다면서 어떤 자부심이? 뭐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역시. 뭐 우리가 뭐가 못나서? 멋있네요. 예. 내가 누구? 막 이런. 몰라. 내가 누구? 예. 네. 다른 분들은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요. 뭐 그렇게 안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저는 그때 이미 그때 없었고요. 저는 아, 예. 자기들끼리 한 거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없지 않았나요? 아, 너도 없었다. 네, 저도 그렇군요. 다 안 계셨네요. 저 혼자. 그렇군요. 당시엔 그러면... 다른 저희가 말렸겠죠. 그거 하자마자 다 한 명의 멤버로 나가고 바로 병철이가 지금 병철 군이 들어오고 용훈 군은 몇 년 있다가 2007년 네. 그렇군요. 네, 7년 전쯤에. 그렇군요. 그럼 1집에는 다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참여하신 거군요. 1집에 다 참여했어요. 근홍 씨 사전 조사가 좀 미약한데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2008년에 급하게 넘어가신 음악 하나 들어야겠다. 섬뜩하네요. 음악 하나. 큐. 오늘 페이 삭감 큐. 네. 그리고 2008년에 1집 내시고요. 2010년에 또 2집 앨범 내 안의 숨기 네. 발매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또 싱글 앨범 리얼리티, 2012년에 싱글 앨범 또 그렇잖아. 앨범 진짜 많이 냈네요. 이렇게 앨범을 많이 내셨는데 네. 또 있냐? 예. 30주 냈는데 그렇죠. 30 그렇죠. 3집 얘기를 이제 띄엄이다 하려고 오케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3집을 내기 전에 어떤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30 내기 3집 내기 전이라기보다는
또 이 이벤트 2012년에 우리 아 그러면 그렇잖아 내기 전에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사전, 그렇잖아 내기 전에 사전 조사가 아 그렇네요. 아 그 헷갈려서 제가 근동이 형 급하게 눈이 갑자기 않은데. 붉어지는데 아,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때리게 아,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 말 나온 김에 그렇잖아 그렇잖아 네. 전화 이벤트지만 이상한 데서 터지세요. 왜 네. 이벤트 사실은 제가 악퉁을 정말 2011년 12월에 처음 2012년 아 2011년 12월 아 11년 맞아요. 네. 네. 12월에 네. 공연하신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악퉁이라는 밴드 이름을. 근데 공연은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 공연을 보고 3인조 밴드가 연주가 정확하게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아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그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 락 밴드 러쉬를 정말 우리 추승엽 씨 목소리도 네. 사실은 그 개들이 보컬 네. 개들이의 목소리를 굉장히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보컬 이름이 개들이에요? 개들이 이상한 개들이 춤이야?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네. 그때 근호 씨가 봤던 멤버는 또 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진짜요? 근데 덕산이 형이랑 병철이는 땜빵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뭐 지금 용훈 씨가 그분보다 드럼 못 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날 아 죄송합니다. 그럼 뭐 잘 치시는 것도 아니고 못 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밴드가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제가 그날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 리더 추승엽 씨에게 음악이 너무 좋은데 탑 밴드 나갈 생각 없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추승엽 씨가 기획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장당 50원씩 2,000원 뭐 이런 기분으로 종신형이 그러던데 이러면서 윤종신 씨 이름 막 팔면서 아 형이 나한테 나 진짜 기억 안 나. 진짜 그래서 그런 가오 빠진 짓을 왜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그 얘기는 했던 가오 빠진 짓을 왜 하냐는 얘기는 했었던 그래서 아니 저는 듯합니다. 야 이렇게 연주 잘하는 밴드가 당연하지. 아 내가 신뢰를 했구나 이렇게 연주 진짜 야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면 진짜 이렇게 최고인 밴드가 아 그렇다 음악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악도 너무 좋은데 다만 그냥 좀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뮤지션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구나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탑밴드 2 막 쳐 울고 막 아 무슨 에미넴도 아니고 합주 한 20번 하고 네. 디스할 거를 미리 다 막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가신 이유가 왜 나가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해 놓고 그때 당시에 근홍 씨 말을 만났을 때 네. 박근홍 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은 브로큰 발렌타인이라는 밴드랑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브로큰 발렌타인이 저희 아, 네. 저희 팬 10% 90% 아, 브로큰 발렌타인.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브로큰 발렌타인 기타 분들이 여기 추승엽 씨 제자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제자가 이렇게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선생님이. 아, 그랬구나. 네. 꼴사 나와가지고 아, 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동료 뮤지션들도 다 나간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임용군이 악퉁을 그렇죠. 잠시 탈퇴했을 당시였거든요. 아하. 네. 무슨 왜 탈퇴를 하셨어요? 그냥 싸웠어요. 아. 그냥 제가 객이고 저는 네. 어이없어서 그러고 막 서로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야? 프랑스에 프랑스에 공연을 갔었는데 아.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한번 빡세게 싸우고 아 여자 때문에? 아 아니요 커피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웁니다. 커피 한잔 먹으려다가 초단순한 거 그런 거. 그럼 남자 때문에 싸우셨나? 커피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커피. 그러고 나서 저는 잠깐 악성 안 하고 브라질에 잠깐 도피가 있었거든요. 아. 어떠한 이유로 오늘 제가 좀 오늘 공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공연 조직했는데요. 이거 안 좋은 얘기. 근데 브라질에 있는데 자꾸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승엽 형이랑. 아 네. 갑자기 이제 탑 밴드 같이 하자 그러길래 네. 제가 그런 가오 빠진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웃기고 있네. 두 번 한 세 번 이렇게 통화하다가 저도 브라질에서 뭐 할 것도 없고 네. 한국은 다시 와야겠고 네. 근데 한국 와도 할 게 없고 근데 이제 아주 탑 밴드 이렇게 되게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은 동료 뮤지션들도 많이 출전하고 그 탑 밴드 나와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8강에서 장렬히 네. 아, 8강. 8강 생방송. 개풀도 8강까지 갔었잖아요. 개풀은 4강이죠. 아, 저희도 엄밀히 얘기하면 4강을 간 거예요. 예. 저희 8강은 한번 됐고 이제 생방송 8강을 아, 한번 더 네.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아, 구차예요. 예. 좋네요. 뭐 이 구참. 그 8강 때는 또 1등을 하고 제가 또 한번 쳐올고 20차. 네. 그때 떨어지셨을 때 퀴 노래 하셨잖아요. 퀴 노래 메들리. 퀸 맞아. 왜 하셨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퀸을 되게 좋아하고요, 진짜로. 네. 그것을 연주하고 이렇게 저희가 편곡하고 이렇게 했던 거에서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사실. 아, 왜냐면은 사실은 퀸 노래 저도 아 저는 그날 공연 굉장히 감명 깊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홍 씨가 음악 시작하게 된 계기가 퀸 때문에 시작했다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그래서 왜 하셨냐 물어본 거야, 지금. 상반된 목소리. 아, 예. 그러니까 퀸 노래 하다가 안 돼 갖고 아무래도 안 돼 갖고 반대로 간 건데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저는 악퉁이 사실은 연주력이 굉장히 강점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어필하셨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엄청 어필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저희 퀸 노래가 모양새만 테두리만 퀸이었지 내용은 엄청 연주 원래 연주 잘하시는 분들은 연주하면서 어려운 연주 막 하면서 티 안 내고 막 하잖아요. 티 안 내고 이렇게 너, 그렇게 또 티 내면 막 이렇게 가오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시청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가오 빠지게 막 연주를 해야지 아 저게 어려운 연주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네. 거기서 패착이 좀 있지 않았나. 물어뜯고 막 그렇죠. 물어뜯고 막 무릎 꿇고 막 그렇죠. 눕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눕고 토하고 아니 무슨 도대체 어떤 음악을 어제 말 나온 김에 지금 퀸 얘기하셨는데 각 멤버분들이 뜬금 없지만 좋아하시는 음악들이 있나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너무 연주를 잘하셔갖고 저는 아 드럼 치는 용훈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아 좋은 자세입니다. 네. 라디오예요. 라틴 음악이랑 네. 막 아. R&B 소울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아. 그래서 같이 맨 처음에 합주 들어갔을 때 형들이 저랑 같이 할 때 엄청 당황했어요. 네. 형들은 이제 되게 묵직한 8비트를 원했는데 아. 저는 혼자 막 16비트 되게 가볍게 쪼개고 있으니까 아하. 형들은 묵직한 8비트를 원했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묵직한 16비트를 연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똑같이 가볍게 16비트 연주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맞추고 있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에 사실은 우리 임영훈 씨 솔로 앨범 나셨잖아요. 아 네. 다크 앤 라이트라고. 네. 어. 어떻게 지금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왜냐면 제가 그 아니, 다른 밴드 사전 조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개인 멤버 사전 조사는 왜냐면요 앨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한국에서 드러머가 솔로 앨범 내는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비주류야. 그러니까, 근데 아니 비주류야. 아, 비주류야. 근데 그 앨범은 굉장히 헤비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건가요? 아 근데 또 솔로 앨범 또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막 해보다 보니까 네. 이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악퉁에서 자꾸 가벼워지고 싶어. 아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조금은 묵직해졌습니다. 조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라틴이나 이런 쪽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원래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도 좋아하고. 네 뭐 다른 음악은 없나요? 좋아. 다른 음악. 사실 두루두루 싫어하는 음악은 없는데 네. 특정 좋아하는 게 그쪽 장르인데. 그럼 우리 병철 씨께서 네. 저는 뭐 펑크나 뭐 모던락이나 이런 계열을 좀 아, 펑크면은 PUNK인가요? 뭐죠? 펑키입니다. 아, 예. 발음이 좀 아, 책으로 쓰다 펑크라고 그래 갖고 다들. 펑키. 뭐 레드아칠리 페퍼스나 뭐 존 메이어 이런 팀. 아,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밴드 이름을 대 주셔야 네. 참고가 돼요. 네. 또 우리 리더 추승엽 씨는 저는 뭐 아이유나 뭐 수지나 뭐 네. 미스에이나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유랑 아이유 맞죠? 수지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수지랑 작업도 같이 했잖아요. 사전 조사가 아 제가 수지를 별로 안 좋아해 갖고 아이유가 좋아요 저는. 네. 저는 뭐 그 어렸을 때는 근데 다들 되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밴드 뭐 비틀즈라든지 네. 뭐 퀸, 네. 레드제플린 고등학교 때 뭐 유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아, 재즈도 좋아하고. 유튜 앨범이 악퉁 베이비라고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악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럼 베이비로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네. 저기 라디오 가면은 보통 질문지를 주지 않나요? 질문지도 안 주고 있고요. 왜냐면요. 현장감이 있어서 제가 뺏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아, 예. 어쨌든 질문지가 너무 없어갖고 질문할 게 없어갖고 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순발력을 아, 보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쪽팔려서 안 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그럼 좋습니다. 일단 뭔가 장황했는데요. 그래도 탑 밴드가 뭔가 밴드에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탑 밴드는 저희에게 굉장히 감사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마지막에 좀 불미스러운 얘기였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제 소기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출전을 생각했을 때 네. 생각한 그 목표보다 몇 배는 이상 달성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기라성 같은 밴드들과 그 같이 함께 이렇게 뭐 10년 이상 꾸준히 밴드 생활을 하던 그런 밴드들과 함께 결혈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요? 예. 진짜? 진짜 좋게 생각합니다. 아, 영광이라고 뭐, 그러셨고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런 관방지 새끼들 어차피 그분들은 이 라디오 안 들으실 거예요. 예. 패기 한번 보여주시죠. 영광이라니. 뭐 저희는 충분히 그런 그 같이 했던 팀들을 충분히 그런 존중받을 만한 밴드라고 생각하는데 뭐 연주는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밴드 끝나시고 2013년 8월에 또 대망의 3집 기록을 발표하셨어요.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기록 자체가 어떤 밴드의 지금까지 어떤 삶이라든가 지난 음악 여정을 좀 정리하는 그런 앨범이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 보도자료일 뿐이고요. 아, 예. 보도자료인데 그건 이제 제가 가사를 네. 90% 이상 썼기 때문에 네. 제가 가사의 컨셉을 잡는데 아. 예, 그런 내용들을 잡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이런 거 말고 아 예. 그게 제일 크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용훈이랑 뭐 프랑스가 싸웠던 뭐 아, 그런 예. 그런 마치 그런 것들도 이제 사소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아, 그 다크 나이트는 아무래도 어떤 우리 추승엽 씨에 대한 그렇죠. 임용훈 씨의 어떤 감정이 아닌가. 폭발. 네, 폭발. 후드러 패고 싶은 후다다다. 인트로 들으시면 네. 난도질을 합니다. 네. 32비트로 막 후가 까는. 아 그런 거. 악청사 들어잖아. 아니, 무슨 제가 A비트로 곡을 써가면은 다 16비트, 32비트만 나오네. 아 좋네요. 전 누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부른 고민을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 앨범을 내시고 그 뒤 활동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3집 앨범을 내고요. 네. 앨범을 냈습니다. 네. 재밌지? 재밌었다. 아, 병철 씨가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막 한번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소리 좀 코웃음을 막 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앨범을 냈죠? 게 없었어요. 네, 앨범을 냈고 활동을 했죠. 아, 활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벙커원에 왔습니다. 아, 벙커원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얼마 전에 또 싱글 내셨잖아요. 네. 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를 좀 하셔야죠 그런 거. 가만 있어봐. 우리가 최근에 낸 싱글이 도현이 형님. 아, 그래서 아니 그걸 좀. 그 힘을 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뮤지션들과 이제 좀 이렇게 툭 얘기를 하자면 네. 유명한 뮤지션들과 좀 올해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네. 저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좀 더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람 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뮤지션 선배님들과 이제 또 후배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런 거 같이 하잖아. 근데 넌 안 유명하잖아. 아, 동네 가면 다 알아봐요. 네, 니네 동네 가. 네. 그리고 예, 이제 한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네. 유명한 그런 뮤지션 분들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섭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섭외가 되신 분이 윤도현 형님과 이제 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그날이라는 네. 제목의 싱글이 한 일주일 전에 발매를 했고요. 어제 잠깐 틀어도 되나요? 아, 그래 좋죠. 네. 음악. 좋죠 이렇게 앞에 처연한 그런 기타 리프와 네. 아름답죠?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딱 아름답네요. 노래가 시작. 이거 한번 맞춰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그런 곡과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김경호 형님 아, 네. 함께 듀엣을 하려고 하고요. 아 좋네요. 그리고 정엽 군 야 녹음을 해놨고. 야 인맥이
정말 쪄시네요. 또 한참 많은데. 네. 다들 이제 귀찮아서 저희가. 굉장한데요. 네. 그럼 지금 정말 윤도현 씨 말고도 다른 많은 유명 뮤지션을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같이 하신다는 얘긴데요. 미리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할 예정도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싱글이 한 10만 장 팔리면은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 네. 꼭 10만 장을 팔아서 윤도현 그리고 정엽, 김경호, 악퉁이 함께 당장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함께 무대를 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간 해주세요. 하기 싫으세요? 갑자기 KBS에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오늘 그냥 벙커니까 혹시 아니 형 질문을 너무 재미없는 것들을 했어. 아니 질문지가 네. 아 왜 저한테 따지세요? 니들이 할 얘기를 좀 해봐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것 좀 준비해 온 것 좀 얘기를 해보세요. 뒤에 재밌는 질문 많던데요. 아까 질문이가 이걸 넘어가서 질문을 받으려고 그러지. 아니 무슨 여기 홍대인 줄 알고 왔는데. 아 이제 나이가 몇이세요 지금? 아 지금 뭐 좀 뭐 6.25 뭐 이때 좀 이때 출신인 줄 아셨어. 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악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질문 중에 제가 몇 개 엄선을 해봤어요. 질문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일단은 임드럼님 이번에 아들 낳으셨던데. 네. 아드님도 드러머로 키우실 생각인가요? 라고 하네요. 아니요 전 뭐 특별히 취미로 했으면 좋겠긴 한데 네. 막 재밌다고 하면 시킬 거고 네. 재미없다고 하면 절대 안 시키고 네. 그냥 뭐 좀 후리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아들이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면 공부 안 시키실 건가요? 네 굳이 뭐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잘된 친구 주변에 많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진 않아서 막 이래. 진짜요? 친구가 제 기준에서 막 이래. 지금 이거 정말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드님이 나중에 이 방송을 증거 자료로 대해갖고 네. 따질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 공부에 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윤도현 씨와 콜라보 싱글 내신 거 반응이 좋던데 악퉁의 기존 음악과 다르게 대중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기존 음악 앞으로도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하실 건가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일단 그 도현이 형이 좀 무서워서 네. 도현이 형의 모든 걸 맞춘 곡이고요. 아, 예. 저는 서포트만 저는 진짜 제가 한 파트를 싹 없애고 네. 도현이 형이 한 부분만 붙여도 곡이 됩니다. 아 생각해봐.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 가수와 맞춰서 네. 이렇게 하려고 이번 작업들은 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묻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악퉁의 기존 음악은 기존 음악과 다르게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대중적인 코드를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코드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가벼운 심리키트가 좀 문제였을까요? 저도 사실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굉장히 잘 결합한 밴드가 악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음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대중적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게이트 네. 플라워즈는 대중성을 네. 아니 넘어가죠. 게이트 플라워즈가 하면 게이트 플라워즈가 하면 대중이 아니, 됩니다. 악퉁 얘기. 악퉁 얘기하죠. 악퉁 얘기. 게이트 플라워즈. 알겠습니다. 아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승엽이 원래 울음이 많으신가요? 또 울라 그런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주어졌을 때 네. 조금 뭐, 주어졌을까요? 주어졌대요? 뭐가요? 흘려야 돼. 뭔가 상황이 뭔가 좀 상황이 맞을 때 네. 필요할 때 좀 흘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눈물이 필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들 제가... 최근에 우신 적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최근은 못 봤는데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 아니었을 때도 아 네. 진짜? 진짜요? 네,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 오시나요? 보컬이요? 감성이... 술 먹고 되게 기타 치는 사람들이 되게 섬세하시고 감성적이고 보컬 보컬률도 섬세하고 감성적인데 네. 기타 치면서 보컬을 하니까 아 감성적인 그 두 개 결합된 기타 치면서 보컬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다 오시나 보다 다 그런 거 아닌가 야 진짜 해몽 쩌네요 진짜 야 멤버들이 이것만 봐도 호흡이 딱딱 맞는 것 같아. 그 또 같은 질문자인데요. 추 레논이라는 별명의 출처는 들으면 기분 좋으신가요? 질문이 너무 식상한가? 라고 하셨네요. 식상합니다. 아 예, 식상하시대요. 생긴 게 네. 외모가. 근데 전 존 레논이라는 그런 분과 이렇게 네. 뭔가 별명 받는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죠. 아 좋네요. 그리고 악퉁이 벙커원에서 공연한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의외였는데 계기가 뭔가요?
근홍 씨가 섭외를 하셔서.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했나요 근데? 네. 제가 술김에 했나? 기억이 안 나지. 낮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술 먹었니? 네. 할 일이 없었고 제가 낮에도 술 많이 먹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제가 섭외를 해서 악퉁 팬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악퉁 팬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지금 한 세 번째 얘기야. 네.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빈정이 상해갖고 제가. 제가 준회원인데요. 그냥 준회. 가입해서 썼다가 준회인데요. 네. 아니 가입해서 썼다가 아 제가 악통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받아달라고 할 때 아무도 저를 가입을 안 시켜주셔서 빈정이 상해서 제가 다시 준회원인데요. 저 좀 올려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칸 광고제 야외 공연. 어 이런 거 하셨네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공연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연한 것 중에 가장 열악했던 곳은? 이런 질문이 왔네요. 열악했던 그 예전에 뭐 공항에서 아, 뭐 공항.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무대가 무너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무대가 무너졌나요? 그 공항 무대 뒤 이제 세워 있는 거 뭐라고 하죠? 뒤 그 무대 뒤요. 바람막이. 바람막이. 그게 이제 바람을 막 맞아서 바람을 못 막았죠. 아 그렇군요. 맞바람 맞고. 이게 뭐였냐면은 김포공항 체육 직원 체육 대회 행사였는데 아~ 직원 앞에 이어달리기 하고 막 그런 상황 네. 식전 행사 뭐 그런 거였죠. 아하. 그래서 막 치어리더들이 막 굉장히 막 신나게 좋아하시 해주시고 야, 치어리더도 있었나요? 야 좋네요. 그러고 있는데 막 뒤에 우리 막 무대 넘어가고 막 아니 그래서 아니 뭐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베이스 다행히 공연 때가 아니고 대기할 네. 때여서 악기만 좀 쓰러져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작년에 왔던 칸 광고제는 어떠셨어요? 비 많이 왔는데 뭐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일단 행사 자체가 없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좀 즐거웠습니다. 다 좋은데. 아 그런가요? 아 행사 얘기하니까 요즘에 참 안 좋은 일이 많아갖고 어떤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는 상황인데 악동도 좀 영향을 받나요? 저희는 본래 없었어서. 아, 예. 없었어서. 네. 그닥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하나 영향 받은 게 벙커원이 예전에. 아 예 그렇죠. 좀 연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영향.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어 이거는 추 보컬님에게만 물어야 할 듯. 악퉁에게 성생활이란? 대박이다. 라고 보셨네요. 대박이다. 네. 저는 여기 히든 카드를 준비해놨어요. 네. 누구야? 몰라요. 아니 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서 그 기침이 굉장히 심하게 한 6개월 이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기가 아니어가지고 네. 한의원에 가서 이제 제대로 진단을 받아봤더니 네. 이 신장이 안 좋으면 기침이 아하. 나올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신장이 안 좋으면 성 기능이 이제 저하될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공연 때 이 멘트를 했어요. 아, 네. 그랬더니 추승엽 연관 검색어 성 기능 장애. 아, 아니 이 기사를 몰아서 이건 너무 예 어디 아니, 무슨 큰길 한의원 이런데 비뇨기과 이런데 한번 광고를. 아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전혀 지장 없고요. 아 예, 아, 예, 아 그게. 저 뭐 오늘 아침에도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오늘 아침에도. 네. 원래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아, 좀 일어서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네. 일어서서 얘기하고 싶은데 축구 선수들도 축구하기 전에 어떤 성행위를 하면은 긴장이 풀려서 축구가 잘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박근홍 씨도 공연하기 전에 화장실 가시잖아요. 저요? 아, 땀 흘리면서 나오시던데. 아 당신은 화장실 안 가요? 어.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방송 여자분들 한 분도 안 들으시죠?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어요. 제 팬 많아요. 저 사람 이상한 개드립 치는 사람. 이상한 개드립. 예, 뭐 일단 이 어수선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다음 질문으로 추승엽님 헤어스타일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해보실 생각 없나요? 더 어떻게? 폴 매카트니 닮게? 저는 그냥 남자처럼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요. 남성처럼. 네. 그게 뭔가요? 남성처럼 그냥 하면. 남성처럼. 머리를 세우시나요? 아니요, 저기 죄송한데 진행자분 성함. 아, PD고요. 아, 저 PD 아, 진행자는 근홍 씨. 아, PD는 아, 네. PD 안치환 씨. PD님 헤어처럼 이렇게 아, 곱게 서 있는. 예. 예 직장 다니시는 분 아. 헤어스타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죠? 저 머리가? 직장 머리 아니죠. 저 닥터 노구찌의 머리인데요, 저 머리는. 닥터 노구찌. 아, 그런가? 네. 이 한쪽 이렇게 딱 서 있는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직장에서 하고 다니면 좀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우리 추승엽 님의 헤어스타일의 희망은 닥터 노구찌. 찾아보세요 한번. 아 닥터 노부치예요 성함이? 네. 아니요 저기 머리 스타일이 닥터 노부치라고 있어요. 닥터 노부치 몰라요? 제가 그 일본 돈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 사기 쳐갖고 나중에 걸린 사람 있어요. 예,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추승엽 씨에게는 일렉 기타하고 키보드 같이 하면서 그 연주곡도 해보실 생각 없나요? 러쉬처럼 베이스와 드럼 실력 좀 발휘하게. 제가 노래를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렉 기타를 치다가 속주가 안 돼서. 네.
노래를 소리를 질렀는데 고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속주가 예.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러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쉬도 사실은 연주 스타일 자체가 뭐 속주가 속주 아닌데 이제 그렇잖아요. 되게 왁구 뭐라래요? 죄송합니다. 왁구 아유 좋죠. 네. 팀워크. 아 팀워크네. 그게 짜임새가 되게 좋은 그런 음악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연주곡 뭐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생각 있는데 저 짧게 인트로라든지 네. 뭐 그런 공연 인트로 음악 이런 거는 몇 개 만들어놨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인트로들은 설명이 너무 틀려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인트로가 몇 개 있었어요. 아, 예. 인트로 아, 예. 공연 인트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은 탑밴드 때 다 써먹었어요. 아 써서 쓰셨나요? 그래가지고 못 써. 아니요 못 쓴다기보다는 되게 재밌는 얘긴데. 네. 아 재미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재미가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아니 뭐 탑밴드 썼다고 해서 다음에 못 쓴다는 법이 없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곡으로 넣어버려가지고 네. 그걸 인트로 다시 쓸. 아니 그 어차피 탑밴드에 올렸었던 노래들은 그 저작권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다른 얘기 하죠. 아 그 얘기 지금 살짝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설명 좀 했어요. 어 뭐죠? 어 제가 뭘로 야 너는 좀 이해하겠니? 이따 끝나고 설명해드릴게요. 네 역시 우리 악퉁 연주만큼이나 개그도 난해하네요. 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쨌든 혼자 방송 들으면서 아 얘기였어라고 혼자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장대소 하고 계실 거예요. 막 대굴대굴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닌가요? 다음 질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야 왜 너 웃어? 너도 모르잖아. 아 형은 그래. 나 도와줘 임마. 알았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 안베스님마저 결혼하면 팀 해체 하나요? 그래서 결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소문이. 싫어하더라고 일단. 아 진짜요? 뭐 이런 거에 얘기. 뭐 기왕이면 다홍치매라고. 네.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악이 되게 좋아서 검색을 딱 해봤더니 뭐 자녀가 하나씩 있고 뭐 네. 저희 3인조 남성 락 밴드가 네. 셋 다 유부남이면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차가워서 이제 집안에서의 압박도 있고. 나이가 차가우세요? 시어가네. 시체처럼. 네, 죄송합니다. 옆에서는 네. 네, 지금 이빨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틀리를 이빨에 당겼다고 있는데 틀리 꼈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래서 지금 틀리를 잠깐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을 시켜서 제가. 아 웃어봐. 아 이거 최근에 뭐 주먹 다짐 같은 거. 아니 지금 뭐 신경치료한 거가 뭐 안에 뿌리가 문제 있어서. 아 주먹 다짐인데 저희한테 뻥을 치고. 그 야구 선수들 맨날 무슨 샤워하다 미끄러졌다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건가요? 어쩐지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 또 우리 병철 씨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가 딱 벌어지신 게 격투가 같이 성격적으로 생겼어요. 공격적이시네.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팀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막고 있는 걸로. 네. 네 그렇게 그냥 네, 싫어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는 개인 사생활을 몰라요. 네. 알아도 무시할 정도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모르고 각자 차 가고 오는 거 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아니, 보통 밴드들은 모여서 같이 오잖아요. 이 밴드는 차가 세 대가 왔어요. 각자 따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안병철 군과 임용훈 군은 거의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아, 네.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는. 아 그렇네요. 이게 진정한 프로페셔널들은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합주도 안 해요? 공연할 그렇죠. 때만? 합주. 아 그럼요. 진정한 슈퍼밴드들은 합주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뭐. 게이트 플라워즈도 합주 안 해요 저희도.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합니다. 게이트 플라워즈 안 하나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 놀라운데? 안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해요. 네. 저는 맨날 저희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병철 형과 용훈 형은 재즈 밴드를 따로 하기까지 할 정도로 재즈 연주자로서도 탁월한데 악퉁의 노래를 만들 때 재즈의 느낌을 일부러 많이 넣으려고 하는지 반대로 빼려고 하는지 궁금. 재즈 아니야 임마.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다. 곡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막 묻어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연주력이 많이 필요한 곡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올 때도 있고 네. 곡에 그리고 승엽이 형이 옛날에는 네. 용훈아 좀 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치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막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형 기준에 네. 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기복이 있었어요. 제가 네. 임용훈 군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그런 드러머기 때문에 그렇죠. 합류해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했더니 진짜 다 했죠. 제 곡이 아닌 거죠? 제가 쓴 곡이. 예. 그래가지고 하지마! 해가지고 했더니 음악이 또 좀 살짝 싱거워져서 이제 또 그렇게. 수많은 네. 독재 스타일의 리더 그 스타일이네요. 내 노래 내가 먼저 만든 테이크부터 따놓고 이제 네 걸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아닌. 제일 힘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싸웠겠죠. 사실 그 반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랑 병철 형이 그냥
네. 다 바꿔버리는. 아, 아 그렇죠. 원래 밴드가 그래서 밴드잖아요. 혼자 만들면은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밴드니까 이제 그런 게 딱 맞물리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앨범 미싱할 때 볼륨 줄이면 돼요. 아, 아. 어쩐지. 아 네. 아 좋네요. 어쩐지래. 어쩐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신 곡 중에 가장 악퉁스럽다 그런 곡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예전에는 1집의 비더맨이라는 곡이 네. 이제 악퉁의 뭔가 그런 거를 딱 생각하고 이런 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역시 정력이 왕성하신 우리 추승엽 리더님 비더맨 좋네요. 예, 그래서 정력과 상관없이 네. 그것은 남자가 아닌 조금 굉장히 그런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을 네. 남자가 되라 해서 비더맨이라는 가사를 쓴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그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악퉁적인 그런 리드미컬한 그런 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난 멋진 내가 되고 싶어서 yeah 나 원했지만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 어린 내가 어 뭐 그러면 뭐 다른 멤버분들께서는 또 근데 이 집에서는 그 딜레마란 곡이 이제 딜레마. 또 가장 조이스러우면서 이 집에서 좀 색깔이 약간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내게서 넌 멀어져만 가는 너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내게서 난 움직일 수 없는 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번에 고나테큐라이드라는 3집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곡은 이제 좀 저희가 많이 이렇게 다른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 변화는 좋게 변화한 곡 같아요. 좀 대중적인 오. 코드도 조금 더 생기면서 색깔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벙커원 공연 정말 역사적인 악퉁의 벙커원 공연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아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공연 끝난 다음에 들으시겠지만 이제 공연을 앞두고 뭐 한마디 하신다면 공연 일단 벙커원 공연 굉장히 사실은 저 아까 농담이고 아무 관심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관심 있었고요. 세심하시네요. 네. 섭외 들어온 다음에 게이트 플라워즈 벙커원에서 하는 짓을 많이 봤고요. 아 지시요. 네, 굉장히 예 기대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여기 섭외를 하신 다음에 한번 보러 왔어요. 네. 다른 팀 할 때 예, 예.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제가 SNS도 올리고 했는데 팔로워가 별로 없어서 아 네. 아 요즘은 근족과는, 예. 트윗이 좀 죽어가는 처제예요. 죽어가는. 근데 뭐 어쨌든 건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주변 뮤지션들도 있고. 어 좀 소개해 주세요. 체기가 슈퍼키드. 아 네네. 여기 굉장히 좋겠는데요. 한번. 네. 다른 분들은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공연이 저희가 일단 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좀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이지.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오늘 공연 특별히 그 단독 공연이고 그래서 네. 드럼도 씻고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드럼을 네가 싫진 않아 이렇게 잠깐만요. 밖에 관객들 오는 아니야. 현황도 이렇게 함께 라디오를 하면서 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사람 많이 없네요. 왜 안 오죠? 왜 안 오지? 아니 이 이른 시간에 입장 시간 아닌가? 아 입장 시간이 멀었어요. 멀었는데 지금 그런데 사람이 있네? 왜 본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몇 시부터 입장인가요? 아니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와요? 아니 뭐야? 저녁은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녁 먹고 와야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말 사람들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악퉁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벙커원이라는 멀티플렉스 공간이죠. 아 그죠? 그렇죠. 이곳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좀 아주 굉장히 색다른 그런 느낌의 그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멀티플렉스 공간 말고 이런 그런 특이한 이런 딴지에서 네. 하는 이런 멀티플렉스 공간 저는
와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네.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라떼 이름도 되게 특이하다고 녹색 성장 라떼? 그렇죠. 예. 녹색 성장. 그러니까 그 예, 하여튼 굉장히 어이 많죠 그런 거. 굉장히 좌파적인 냄새. 주진우 뭐 주진우 티 이런 거 있고. 뭐? 어? 주진우 유티. 좌빨 주스도 있고요. 아 좌빨 주스. 예. 좌빨 주스 좀 맛없더라고. 좌빨 주스도 있고 그렇답니다.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재밌는 공간에 재밌게 이렇게 뭐 인터뷰? 악통 얘기해도 되고. 아 저요? 네. 아니 뭐 할 게 있나요? 너 얘기해.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내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야. 네? 음악과 결혼하신 거군요. 네. 어이구. 좋습니다.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저희 악통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공연하는 거 그 벙커원에서도 하고 많이 다른 데서 할 텐데 많이들 놀러 와주시고. 제발 좀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정말 신의 경지에 다다른 연주력 악통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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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